얼굴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라는데요. 네. 정수기가 부르는데요. 네. 물방울이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서 물방울을 조금씩 늘려서 저렇게 옆으로 늘리면서 날아갑니다. 종소 원래 밑으로 자라야 되는데. 폭포바람에 휘어진 종유석. 신기하죠? 그러네요. 이처럼 동굴안은 자연의 신비로움이 가득한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동굴 생성물들이 마치 보석을 촘촘히 박아놓은 것 같죠? 네. 빛난다, 빛난다. 어? 이거 보석, 보석.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동굴 안에 이런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다던데? 그럼 보석 다 깨졌겠죠?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유리 만들 때 들어간 재료인데 모래 반짝거리는 거 많이 들었죠? 빛나길래 보석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석이네요. 그래도 유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니까. 그런가 하면 동굴 속엔 황금빛 커튼도 숨어있는데요. 이겁니다. 넓게 설치됐죠? 와, 이걸 왜 못 봤지? 중간하는 건데. 동굴 천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커튼 모양의 황금빛 종유석. 암석의 틈새를 따라 석회암이 녹아내려 생긴 자연의 걸작입니다. 독수리 같기도 해요. 아, 이거 흔치 않은 날개로 펼치는. 이곳은 휴석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작은 언덕이 쌓여 만들어진 계단 형상이 특징. 계단 사이 층간이 뚜렷해 마치 동굴 속 다랑이 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네요. 여기가 만물상 광장입니다. 만물상 광장이요? 네, 모든 모양의 생성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오! 보시죠? 우와! 어디 봐요, 어디 봐요. 동굴 생성물의 종합 세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만물상 광장. 석회 성분이 뭉쳐 만들어진 달걀 프라이 형상이 앙정맞은 사슴부터 그러네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모래와 섞여 만들어진 동굴 진수까지 모양이 참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막대 과자처럼 가느다란 형상의 석순입니다. 국내 최대 길이로 막대형 석순입니다. 붙어있더라고요. 위 아래는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오래 걸리는 상태죠. 어느 정도 걸려서 만든 학자들은 거예요? 학자들은 최소 이제 10만 년 정도 추구하고 한 상태인데요. 10만 년? 예. 야, 진짜 길다. 한 어느 정도 돼요, 길이가? 3.5m입니다. 3.5m? 예. 내 두 배도 안, 내 두 배 더 넘구나. 잘해야 되겠네요. 한 마리 보일 건데요. 강림 굴까지 톡톡이라는 벌레고요. 움직인다. 고생대 시기부터 살았던 생명체입니다. 대금굴에는 동굴 속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생물들도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살아있는 동굴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기 위해 대금굴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러네요. 한국에는 동굴이 많이 있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동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도 싶고 한번 소개도 좀 해주려고요.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있어요? 막대기. 제일 큰 막대기. 이게 아주 크고 정말 특이해요. 그러게요. 대금굴의 매력에 빠져있다 보니 금세 마지막 장소에 도착! 여기는 천지연 구간입니다. 천지연? 모양, 예, 모양을 보시면 백두산에 천지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동굴 속에 작은 천지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금굴 관람의 마지막 장소인 천지연! 백두산 천지를 닮은 점이 특징이라는데요.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물속엔 뭔가가 또 있다는데요. 이 천지연 물속은 해골이 보였다고요. 해골이요? 아, 해골이 왜? 왜 있어 여기? 아이, 깜짝이야. 아이, 물속에 보시면 보이죠? 어디, 진짜! 해골이다! 정말요? 여러분, 진짜요?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진짜요. 해골이 보이십니까? 네네네네. 천장의 그림자 때문이랍니다. 아, 깜짝이야. 여기 놀라셨죠? 있어요? 여기 돈도 있네요. 받아요? 네. 저도 돈을 내야 돼요. 이곳을 보세요. 저기 앞쪽에 자세히 보시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뭐예요? 저 모르겠어요. 여기 안쪽에서 모형을 보시면 부처님상. 바로 가부좌를 뜬 부처님 형상이라는데요. 닮았나요? 네, 소원을 비셨구만요. 네. 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올린다는데요. 저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뭘 비셨어요? 네. 그런데 왜요? 갑자기 이 으스스한 기분은 뭐죠?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소리 안 들렸어요? 왜 그래요? 남양 뒷집이세요? 비명 소리! 비명! 왜 그래요? 무서워. 소리를 따라 찾은 곳은 화암 동굴! 여기서 비명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동굴이 있어요? 또? 화암 동굴이요? 초입부터 분위기가 오싹한데요?
동굴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세계! 안 보여? 여기에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